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은총과 영광이 시간에도 준비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쁨으로 받겠네 그의 주리로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내 저기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열려
자주
나의 창을 놓고 눈물 나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도르시는 주님의 그 절경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선물로 주셨다니 하늘 고약거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창을 놓고 눈물 나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여
명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하늘이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소원한 기도 아들들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같은 하나도 기도하시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디다 기다리던 나들이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단체 사진 찍는 거 함께 나오세요. 끝나면 다 가버려요. 아니 끝나면 다 가버린다고. 자 우리 김석규 목사님하고 저기 뭐 사진 하나 찍게 다 이리 나오셔요 앞으로 다 나오셔. 자 어서 나오셔요. 어서 나오셔. 끝나면 가니까. 어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요. 안 찍으셔? 이쪽으로 김석규 목사님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벌칙금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귀하신데 사진 하나 찍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네. 목사님, 조 목사님. 아이고, 여기 앞에 앉으셔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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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오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목사님. 네, 그렇지. 이렇게. 이쪽으로. 사진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그래, 오케이, 됐습니다. 저기 뭐야, 세영 씨. 빨리 목사님 옆으로. 얼른 와, 세영 씨로 얼른 빨리 오시오. 빨리 가요. 이리 오세요. 자리 여기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얼른 오세요. 이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시라니까. 자, 이제 그냥 찍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착각 딱. 하나 둘 착각 한 번만 더. 하나 둘 착각. 잠깐만요. 자 여기.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잠깐. 자, 하나, 둘. 찍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고요. 웃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아,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요. 마스크 한번 네. 벗어주세요. 자, 마스크 벗어주시고요. 마음대로 화이팅 하고 싶으면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시작 화이팅.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찬양대표를 인도하시는 박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표를 인도하실 김석 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대답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찬양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하면은 누구죠? 아마 교회에서 이분을 모르시면 그 지구 끝에서 왔든지 다른 것은 전혀 모르고 시상 또 어때요? 사상 교육만 받은 간첩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경기도 안양세 중앙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또 세계 최대 아동 후원 단체인 월드비전 홍보대사이시고 극동방송에서 김석균 목사님과 함께 1995년부터 27년째 진행 중에 있으시고 CTS TV에서도 아주 특별한 찬양을 진행 중이시고 1982년부터 1만 번 넘게 찬양 및 간증 집회를 인도하신 등 그 외에도 많은 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이 저희의 생명께 방문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음반집 1집부터 18집까지 나와 있고 또 대표곡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랑의 종소리, 예수가 좋다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등 수많은 은혜로운 곡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을 지금 못 믿거든요. 하도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을 못 믿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안 걸렸는데 여기 걸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아무래도 찬양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지 되니까. 저는 웬만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나대지를 않습니다. 저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고 사역 현장만 가고 오늘도 원래는 KTX 타고 올려다가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해야 하고 하는 일정들이 좀 많아서 KTX 타고 오는 극한에 누가 탔는데 그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그 차에 그 기차칸에 탔던 사람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부산 쪽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그 칼을 탔고 그리고 2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놨는데 기차역으로 오다가 그걸 다 다시 반환하고 자동차를 직접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다 외워요 요즘 사람들. 자, 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하시니 아멘. 외우지도 않으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 외우든지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성경을 모르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첫 곡으로 함께 부를 곡들부터 쭉 내려가면서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회복될 자 회복되고 치유될 자 치유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에게 더 크게 알아주도록 깨달아 주시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와서 하나님께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참 종교가 많이 있어요. 흔하게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국가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고 또 그걸 정치나 다른 분야에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 종교가 많이 이용당했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인도에 가면 약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인도는 약 1억 개의 우상을 섬겨요. 놀라지도 않은 여기로. 보이는 모든 것에 다 신을 부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종교란에다가 그냥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쓰지만 사실 기독교는 어머니 분류에서 종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지만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에서는 반드시 인생이 몸을 고단하게 쓰고 힘이 살고 거기 신에게 빌면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천번제, 108번 이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또는 욕심을, 욕망을, 소원을, 꿈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절간을 다니는 사람들,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준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그렇게 많이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의도는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타락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건이. 아멘. 왜냐하면 참 전도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낙을 전도서에 솔로몬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에 다섯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은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누려지는 것들이에요. 바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일은 누구? 여호와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이라는 말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에 아무것도 연루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평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염려와 문제 앞에서 평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는 이 평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 선물일세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평화는 내 안에 절망과 고통과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내 안에 주어지는 평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안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진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안에 채워진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꼭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는 것은 보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여기 예매 없이 다 죽어요. 제가 보건대 30년 안 가서도 여기 다 대부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100살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 80 중반이면 가면 딱 맞아. 왜 100살까지 살려고 하면서 똥 받아내고 그냥 오줌 그렇게 싸면서 왜 살아? 다 건강하게 80 중반 이쪽 저쪽으로 살다 가면 땡이에요. 문제는 천국 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천국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주제로 쓰임받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천국은 있는가? 오늘 이 찬양 속에 이미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축복할까요? 요 사람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번호집에도 그 성김 같이 불러줘요.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겸손이 전문에서 다같이 나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다같이 나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다같이 나 예수님 사랑으로 아름다운 모습 천사로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지금 이곳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보는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진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에다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붙여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순종이 목사님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권사님의 권사님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장로님의 그 헌신이 장로님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던 저 하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조금 이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쁘게 잘못 살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다 축복하는 말 하잖아. 아, 천국 갔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그분들. 아, 막 천국 갔대. 그리고 막 찬송 불러주고 예배하고, 아, 어떤 데는 축가로 이걸 또 불러달래요, 조가로. 천국에 새같이 빛나니 뭔 해같이 빛나요. 야단만 실컷 맞았을지 쫓겨났을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불러주지 말고 살아있는 생전에 누가 가족들과 교우들이, 목사님에게는 교우들이,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이,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이 사람 정말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게 입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들이 다 뭐냐면, 너 죽일 거야, 넌 안 될 거야, 넌 망할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저분 뭐예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막 후치줄게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기다 써놨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 20 4, 25, 26절이에요. 이게 벌써 약 지금부터 3450년 전,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내용으로 축복하도록 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배 마치고 축복할 때 목사님의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 기도해요. 이 내용이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내용으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곡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러도 좋은 이야기 여기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사처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의 어떤 자녀를 교통사고로 장로님이 잃었어요. 그 이후에 장로님은 그 또래의 자녀만 보면 울어요. 자식을 가슴에서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남편은 사업이 망했어요. 좋던 아파트 다 잃고 그 많던 재산 다 통장에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사셔. 이해가 안 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오면 병 고치고 여기 오면 복 받고 여기 오면 잘 되고 여기 오면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 그럴 거면 내가 여기 왜 다니냐는 거야. 그리고 돌았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한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성공했어요. 근데 누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날 그냥 그분이 또 막 피리 꽂혔는지 교회 온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수요일 여기 금요일 예배 막 예배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게요. 아니 교회 이제 막 나왔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냐고. 지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한 달 딱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저분. 큰 인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아, 한 달 후부터 그분이 안 보여. 딴 교회로 갔나? 안 보여. 전도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책 그 모든 가재도구를 싹 갖고 달라고. 한때 유행한 거 있잖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아주 봉급차 큰 차 대놓고 싹 살림 빼내가는 거야. 살림을 싹 빼내가 버린 거야. 그날부터 교회 접어서 그냥 교회 안 나와. 이유가 딱 하나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 지켜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둑맞게 해? 이건 아예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끝났어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 다녀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도 길게 못 살고 단명하는 사람 있어요. 가정에 문제 투성이의 가족들 있어요. 사람들을 말해요. 아 이렇게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는데 왜 하나님은 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저게 산 하나님이냐고 조롱해요. 근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 광야는 무엇인지. 그분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 역경 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게 교회에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잘 훈련되어서 가서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 신앙 생활은 한다느냐.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어야 돼요. 여기 오면 천사 같은 사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갈 사람 나가. 교회 오면 훌륭한 장군데 삶의 현장에 가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 하다못해 그분이 하는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의 종업원들은 망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병원에 가면 암 환자가 참 많이 입원되어 있어요. 수술 받은 사람, 수술 받은 사람, 이미 수술이 끝나고 재발해서 다시 온 사람들 병원에 가면 온통 암 환자 첩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암 환자를 회진합니다. 아침부터 8시쯤에 회진하잖아요. 한 환자를 만나서 환자에게 덕담을 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묻고 한마디를 건넸어요. 암을 이기시려면 암과 싸워서 살아나려면 암을 극복하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귀가 확 트이잖아요. 한 가지를 하래. 이게 뭐예요? 그러자. 암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암을 사랑해야 극복한다는 거야. 그러면 환자가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꼭 거기다 이유를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암을 알아보셨어요. 암은 나를 죽게 하는 병. 암은 나를 눈물나게 하는 병이에요. 암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에요. 암은 우리 가족들을 눈물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병이에요. 어떻게 그걸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선생님이 암을 알아보셨냐고요?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나는 암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암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암을 받아들이고 암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암을 이겨냅니다. 암을 극복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을 이겨내는 지수가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삶 속에는 나를 너무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 눈물나게 하는 상황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었으면, 그 환경과 상황만 아니었으면 내가 눈물을 일도 없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데 그걸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많이 더 많이 단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불쑥 내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듯이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네가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네 영이 생동감 있고 능력 있고 살아있으려면 사랑해야 돼. 맞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터득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일절일 뿐이야. 우린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맞지만 이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을 받고만 말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 그걸 수용할 내 힘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나를 용서 안 하고 나를 곧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내게 비수 같은 것들을 꼽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흘러가는 거죠. 생명도 살고 모든 사람도 용서가 가능하고 모든 곳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캐내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사랑의 종소라는 곡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한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불러보세요. 주께 두 성모하리만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이겨내고 싸워내고 견뎌내고. 맞아요. 이런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고 내가 남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더 큰 소리로. 주께 두 손 모아드리오니 그신 은총 베푸사 주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기대하시라. 개봉다. 곧온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언제 어떤 폭풍이 올지 몰라. 내가 암환자가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한꺼번에 폭망해버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고가 내 삶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어. 죽을 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지나왔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끝났어. 이제 조금 희망이 보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왜? 왜?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어떡하라고 왜요? 왜 하고 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미 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다 대비가 됐겠지. 회사가 망할 줄 알면 다 이미 재산 빼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다 썼겠지요. 질병이 올 줄 알았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약도 먹고 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내 삶에 찾아올 거. 근데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의 문장을 꺼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게 하려고 설마 이랬을까. 그러면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없다. 저 우주 꼭대기 우주 끝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바다 수킬로미터의 그 구석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내가 그렇게 고통의 심연에 그 깊은 곳에서 나 혼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없으면 또 한 단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춤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나는 아무 원해도 내 공급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도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때로 우리 인생에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성경 말씀을 이 찬양 안에 채워넣거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동서남북이잖아요. 어느 곳이 다 막혀도 하나는 열려있어요. 위로 하늘은 열려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가 운에 지날 때 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영광이 가로막히는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만나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몇만 회에 만 회를 넘기는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40년을 넘게 국내외를 정말 수없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제가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해서 주변 동네 병원에까지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룻밤도 병원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이 건강 갖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뭐 열심히 제가 뭐 제 몸을 다듬고 약을 먹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20여 년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교직에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러니까 40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젊은 날에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 이걸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안 아픈 게 참 용한 거야. 잠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두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자동차를 이동했기 때문에 3년 반 이쪽 저쪽에 새 차를 구입을 해서 또 그 차 팔고 또 새 차 사고 이렇게 차를 많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사고의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많은 거야. 그런데도 한 번도 어떤 사고나 제가 꼭 안전하게 가도 소용없잖아. 누가 박음을 가야 되잖아. 그런 일도 한 번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 제가 간증할 말 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집회하러 다니라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바쁘게 쓰리라고 제가 집회가 많을 때는 1년에 400개씩 집회를 했어요. 오늘 여기 예수 생명교회 온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저는 이미 모든 예약 집회가 다 잡혀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민집회 다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약을 안 해. 집회 예약을 안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금년에 모든 스케줄이 쫙 잡혀서 해외 뭐 부흥회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국내 모든 일정이 다 잡혀있는데 지금 놀아. 오늘 이제 저 목사님 페이스북으로 얘기하다가 아 예 시간 됩니다 갈게요. 또 오늘 온 거야. 아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온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 건강을 주시는구나. 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 갖고 정말 열심히 주에게 달려가는 건 아 하나님 일하다가 아픈 것보다도 한 번도 안 아프고 주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고 정말 주일에 아름답게 시간 다 나눠 쓰다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주일 하다가 아픈 것 아프지 마세요. 놀다가 아프는 건 당연하지. 놀다가 아프지. 근데 이렇게 자랑하던 제게 금년 1월 6일, 두 달 전이에요. 1월 6일, 강남 샌프란스 병원에서 저에게 암 선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조직검사를 했고, 조직검사는 결국 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고, 아무 변화도 없었고, 내 입에 그 왜 암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지도 않고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암 선고를 딱 받고 의사 딱 만나니까 조직검사 하셨는데 암입니다. 난 암이라는 말을 처음 딱 듣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두 부류 사람이 많이 놀랬는데 어느 책에서 제가 봤어요. 의사가 쓴 책이에요. 두 부류 사람이래요. 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목사하고 절의 중이 제일 많이 놀랬대. 여담 같지도 하지만 실제 의사가 그렇게 놀라는 크기가 크더라는 거야. 목사하고 절의 중이. 저는 자기는 안 걸릴 줄 알겠죠. 설마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근데 암 딱 선고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면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카드를 갖고 내려가셔서
CT 촬영, MRI 촬영, 어디까지 전이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뼈 해결과에 가서 뼈 스캔까지 날짜를 먼저 받아오세요. 강남성 브라스병원이 좀 큰 병원이에요. 거기 뭐 저만 딱 가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와 함께 갔으면 그 종이를 들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들고 야 뭐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제가 들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거 날짜 받아주세요. 날짜 받아주세요. 야 이거 묘하대 기분. 아, 직접 다니는데. 아 저는 그 암 선고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든 검사를 할 날짜 일정이 나오고 20일 후에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저 김포공항 쪽 서쪽이고 강남세브라스병원 동쪽이에요. 한 20여 킬로 되는데 시간은 보통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저를 습관처럼 항상 음악을 듣고 와요. 물론 남의 찬양을 별로 안 듣고 제가 작곡한 찬양을 주로 들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마음도 힘들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탁 들었어요. 탁 들었는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흘러내려요. 그동안에 제가 그 많은 집회를 할 때 제가 찬양을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저분이 이 찬양에 이 찬양과 무슨 연관이 있거나 사연이 있거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만져주고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날은 그 찬양이 제 찬양으로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이게 네가 그동안에 불러줬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바로 너를 위로하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가슴으로 들려오는 찬양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이 은혜를 아느냐? 네가 이 사랑을 아느냐라고 묻겠어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젊은 날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밖에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다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잡힌 저예요? 이 물음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제목은 모르는데 드라마 다 앞뒤도 몰라요. 꼭 하필 그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때 주인공은 한진이라는 탤런트였어요. 그가 의사로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길게 못 사는 판정을 받아요. 그 의사가 어느 날 차를 몰고 한쪽 강으로 바닷가로 가서 그 바닷가에 근처에 차를 대어놓고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왕을 쳐요. 나는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전문으로서 오늘 많은 수련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 많은 사람,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막 절규하고 오열하면서 눈물 쏟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인간이 그래요. 나보다 나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망할 놈의 사람도 많고 지금도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왜요? 왜?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왜라는 말을 안 썼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탕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절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재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재산이 나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결이란 말이 쌍을 얘기해요. 500쌍,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동방의 최고의 부자야. 그런데 그가 하루 한날에 24시간 안에 아들 7, 딸 셋,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
그 많은 재산과 노비와 모든 종들이 다 떠나고 없어지고 죽어버린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까요? 근데 욥은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런 문장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야. 내 것을 다 가져가고 내 상황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나를 받아줘 끝 밑에까지 내려보내고 벼랑 끝에 서게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신념하고는 달라. 신뢰. 그럼 왜 어디서 오느냐?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 흔적들이 이후로 내가 살아갈 앞으로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걸 믿거든요.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처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추용덕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같이 해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느로 아느리라
믿으세요? 아멘. 한 번도 나를 버리고라도 나지 않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에도 저처럼 왜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 왜라는 용어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면 종이 과연 예수님의 주인에게 왜요? 라고 대들고 왜 내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라면 양이 과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왜 이 길로 가야 되냐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라는 용어는 불순종의 표현이지요. 왜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요. 수술은 일주일 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술이 끝났고 저는 건강하게 여기 서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고난의 저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 절망의 저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 실패의 저편에 성공을 가져주는 그지 주님의 손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나를 광야로 끌고 가든 아니면 사막으로 끌고 가든 어디로 데리고 가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안겨줄 그분임을 믿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즐겨주는 방법은 항상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보기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반전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 반전이 안 보이죠. 야구 경기를 보는데 9회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미리 알아요? 모르죠. 경기를 끝나고 나와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9회 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2절을 1절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한다. 통촉이란 말이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고난의 저편에 미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은 벌써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곡을 쓰면서 이 곡이 제가 이렇게 부를 줄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이게 9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이 찬양을 수천 번을 불렀는데 이제는 이 곡이 내 안에 들어와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그날 감사했거든요. 암을 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날 주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거든요. 병 얻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들어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시련도 환난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큰 소리로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 항상 끝이 좋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을 주인 삼아 살다가 그렇게 장애 갖고 살다가 가도 끝은 천국이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도 한 번도 남처럼 여유있게 살아보지 못했어도 주님 손잡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끝까지 살아갔다는 그 끝인 천국이.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한 번도 주님 마음에서 벗어난 적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 그라면 하나님은 그 끝에서 얼마나 그를 기다리며 기뻐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성경에서는 요즘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아내와 함께 계속 1년에 한 거의 이독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문장이 뭐냐면 읽어내려가는 문장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벌을 줄 거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을 줄 거야. 근데 그러나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지나고 계속 그 얘기 반복되게 그 얘기. 반드시 내가 70년 후에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 데려올 거야. 읽어내려가면서 답답해. 하나님의 도움을 아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여, 내가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같이 할까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노는 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분은 더 크게 아멘.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이 찬양 여기서 맺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셔요? 부모가 자식을 왜 도와줬어요? 예, 맞습니다. 부모는 그냥 내리 사람이니까 망할 놈은 자식 같아도 밥 먹이더라면 밥 먹여주고 용돈 달라면 용돈 주는 게 부모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줄까요? 왜 사랑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잘 들었어요.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왜 보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알고 보내셨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줘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선택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저절로 이 땅에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으면 내가 그냥 어느 날 나가도 돼. 내가 선택했으니까 버려도 돼. 그런데 이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를 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나는 지금 잘못 온 거야.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죽기 사흘 전쯤에 병원에서 숨이 들락날락거릴 때 자녀들 불러서, 예, 야야 저 근처에 가면 목사님 계시네, 그 목사님 좀 모셔와라, 나 지금 세례받고 말이야 지금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세례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천국 가. 그러면 되잖아. 왜 나를 일찍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그럴 필요 없죠. 예수 안 믿었으면 막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목사님 맞잖아. 얼마나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 613가지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248가지는 해야. 하라는 걸 알아도 죄야. 365, 매일 365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야. 그러니 어떻게 613가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 그걸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선택이 안 돼.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냉장고 문도 안 열어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는 뭐 안식이 되면요, 냉장고 문을 안 열어. 미리 열어놓든지, 문도 저것이 열어놔요. 문도 이렇게 힘줘서 밀면 안 돼. 냉장고도 열면 안 돼. 자동차도 타면 안 돼. 걸어가야 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돼. 제가 이스라엘에 4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큰 호텔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이쪽 버튼은 다 눌러져 있어. 이건 유대인만 타는 거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만 타는 거야. 이쪽을 버튼 내가 눌러야 돼. 버튼 눌러도 안 돼. 타면 그냥 올라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 차라리 그냥 마음껏 내가 놀고 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하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으면 끝이잖아. 얼마나 번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는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불로 다 있잖아요. 문제는 쓰지도 않을 돈,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도 않을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도 않을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건강해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져서 저것도 이루어져서. 오늘 제가 불렀던 내가 너를 도우리라의 결론이 뭐였어요? 왜 도와주느냐?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40년 동안 이 길, 41년째 수없이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곳을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질병을 주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더 하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그 길이 뭐야? 안 아프고 가는 거야. 안 망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획이 다 좋은 걸 계획해. 누가 실패하고 누가 망하고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 안에 망해도 피할 길을 해주시고 질병에 걸려도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1월 6일날 암 속고 받았는데 20일 후에 제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수술을 받으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의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수술할 의사는 내가 일반 비뇨기과에서
피검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아 병원에 가서 한번 가보서 소개를 해보고 써줄게요 가보세요 해서 갔는데 그 의사는 어?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암 선고가 되니까 20일 후에 제가 다 검사받은 결과를 갖고 이제 어떻게 수술할 건지를 결정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의사를 바꾸고 싶어서 간호사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다른 의사에게 주치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은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한 번은 수술을 바꿀 수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그 대신 한 번 수술 의사를 바꾸면 다음에는 절대로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옮겨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내 수술을 한 의사가 여기에 여섯 명이 있어. 여섯 명이 다 유명한 의사들이에요. 저기 중에 한 사람을 고르래요. 저 중에 이름이 이쁜 이름이 있어. 저 사람 해주세요. 자, 두와 이름이. 그러니까 의사가 바뀌었잖아요. 모든 자료가 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MRI를 그 다음날 아침에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MRI 찍으러 오면서 이 의사 상담을 내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RI 찍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딱 보더니 그 인턴이 옆에 있어요. 인턴이 야 다음 주에 수술 준비해. 그러니까 인터넷 딱 보더니 아니 20일 후에 검사를 하게끔 일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검사 날짜 다 땡겨. 아니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땡겨달라고 해서 수술을 옮겨달라고 해서 뭐 제가 무슨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길래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딱 앉아있으니까 저를 딱 보더니 수술 다 옮겨가는 일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과장이야.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거야. 하라니까 시키니까 날짜가 제가 하면 안 될 일을 병원에서 내서 하니까 날짜가 일주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 암 선고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 다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술 들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수술을 마쳤어. 너무 빨리 그 종합병원에 그 환자가 많은 병원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술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만들어주셨는지 정말 감사하고 수술을 마치고 소변줄을 뽑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서 소변줄을 다 뽑고 그 다음 그러니까 수술한 지 8일 만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CTS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사장이 전화했어요. 예. 아, 이미 방송사에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이번에 3월부터 새로운 방송이 하나 나가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MC가 결정이 됐는데 목사님이세요. 김 목사님이 MC를 봐주시고 한 분은 제가 따로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능하죠? 이미 내가 수술을 안 끝냈으면 아 예 가능합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암 환자고 수술 날짜가 빨라봤자 2월 중순이야. 그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 그러니 빨라봤자 2월 중순인데 3월 달에 방송이 나가려면 이미 2월 이전에 한 번쯤 모여서 미팅을 해야 돼. 스태프들 미팅을 해야 되고 녹화 날짜가 2월 중순이 되어야 3월 달에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나는 이미 수술 맞춰져 있던 거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녹화는 2월 중순쯤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의사를 바꾸지 않고 원래대로 갔더라면 저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에 MC로 투입이 안 되든지 방송이 늦게 방송이 나가게 되든지 자주 있었겠어요. 내 영혼의 찬양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저를 거기다 투입해서 쓰고 싶었던 방송사의 계획은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미 제가 상상하고 계획한 일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러려면 수술까지 앞당겨서 조기 발견을 하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녹화도 하고 이렇게 예수 생명께 와서 집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정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 계획은 아무도 안 걸리고 싶고 내 계획은 뭐 아무 계획이 없어. 지금 3월 이 코로나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내 계획으로는 세워도 계획이 안 돼.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 그것도 즐겨할 이유가. 테니슨이 그랬죠, 테니슨이. 고난이 깊을수록 내 가슴이 뜬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며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가슴이 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그 길을 보시고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반전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다 하나님한테 갔어.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반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에 쭉 읽어보다 딱 한 구절 가슴에 확 찍혀요. 그게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다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보다도 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죄의 심판이 끝났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모든 죄를 보혈로 씻었으면 이미 우리는 죄의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야. 문제는 하나 심판이 더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상의 심판이야.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 등 이런 면류관들, 이런 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상의 심판이 남아있어. 문제는 목사로 살면서 가서 아무 상도 없는 사람 목회 잘못한 거야. 장로로 살면서 거기 가서 너 뭐하도 왔니 꾸중 듣는 사람 인생 잘못 산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네 일 하다 왔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돈을 줬더니 너 네 일 하다 왔잖아. 너 살다 왔잖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생명인 너 안에 너를 통해서 잉태된 것도 없고 생명의 너에를 통해서 정진된 것도 없고 너를 통해서 살아난 생명이 하나도 없어. 너는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너의 은사도 아무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본 적이 없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출산 이게 반전이 이러려면 안 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반전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반전을 일으키겠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반전은 내 책임이야. 여러분이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고난도 역전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다 역전되고 반전돼요.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잘 살다가야 합니다. 잘 살다가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리고 예수 처음 시작 믿기 시작했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이 내 가슴에 들어와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태동하게 되면 인생이 확 바뀌어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이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해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인지 아무도 몰라요. 잘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면 안 돼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세대를 섬김의 양으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세대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세대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오늘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아프며 살리라. 살았으면 좋겠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오늘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내 남은 생애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 가서 착하건 충성된 되리라고 칭찬받는 것 그게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같이 불러볼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아픈 게 충성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오늘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참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